안녕하세요. 봄나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러 나갔다가 불로초로 알려진 영지버섯을 발견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연에서 자란 영지버섯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곳은 해발 200m쯤 되는 곳이에요. 덤불 쪽에 있는 영지버섯 보이세요? 잘 살펴보니까 죽은 소나무 밑둥에 영지버섯이 달라붙어 있네요. 옆에 말굽버섯을 닮은 커다랗고 단단한 버섯도 있지만 확실하게 모르는 버섯은 일단 패스할게요. 보통 영지버섯은 해발 200에서 400m쯤 되는 야산의 죽은 참나무 그루터기나 뿌리 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영지가 있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여기에 있네요. 저쪽 소나무 밑둥에도 영지가 붙어 있네요. 일단 하나를 발견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도 눈에 잘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영지버섯들이 널려 있어요. 소나무 밑둥에서 좀 떨어진 곳에도 영지버섯이 있는 걸로 봐서 영지버섯이 있는 땅 속에 소나무의 뿌리가 있나 봐요. 제가 영지버섯 있는 곳에서 화면을 잠깐 멈출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영지버섯 가세 색깔이 낙엽과 너무 비슷해서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가세의 광택과 무늬를 생각하면서 찾으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채취 시기가 한참 지난 후여서 버섯 뒷면에 곰팡이가 많이 껴있어요. 이런 건 아쉽게도 먹을 수 없다고 하네요. 올가을을 기약하면서 영지버섯 따는 손맛을 본 후에 다시 썩은 소나무 밑둥에다 영지들을 묻어줬어요. 가을에 싱싱한 영지버섯을 채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영지버섯을 발견한 행운의 날이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